독일 폭스바겐 그룹 산하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가 이르며 이달 말 기업 공개에 나섭니다. 분석가들은 포르쉐의 기업 가치 평가액이 최대 8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15조 7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유럽에서는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의 IPO입니다. 관련 이야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스포츠카 브랜드로 잘 알려진 포르쉐가 연내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기업 가치가 최소 82조에서 116조까지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 가치액만 보더라도 상장하자마자 국내 시총 2위를 네,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네, 시총입니다.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거 네. 지금 뭔 자신감인지 예, 도저히 알 수 없는 상장을 네.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만큼 스포츠카의 대명사 포르쉐가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유동성을 회수해 나가는 연준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우린 상장해서 제같이 받을 거야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또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가속화되는 이런 흐름과도 발맞춰서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지금 굉장히 시장은 힘들지만 현대차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자 동향 열어놓고 지분율 증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그런 만큼 자동차 시장이 트렌드가 변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크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포르쉐라는 기업은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산하 스포츠카 브랜드예요. 그리고 9월 말에서 10월 초 기업 공개가 실시될 예정이고요. 사실상 연초,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추진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서야 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기업가치 평가는 최대 115조까지 달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로 봤을 때에도 1999년 정말로 아득히 먼 옛날이죠. 그때 이후로 역사상 최대 금액이 될 걸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통해서 이게 근데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에서. 네. 그런데 제가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내용들을 좀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기업하고 무슨 관련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상장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이 결국 어디로 갈 거냐? 지금 트렌드로 가는 거예요. 전기차 개발, 판매 이런 쪽들로 강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을 포르쉐 상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뒤에 그런 쪽에서 폭스바겐 그룹에다가 투입을 하겠다. 이거를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관계가 없는 거 아니고요. 폭스바겐 그룹은 26년까지 520억 유로를 투입해서 전기차 개발을 본격화해 나가겠다. 지금 추세가 그거니까요. 빅트렌드입니다. 이쪽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지금 일단 코리아 FT가 움직였어요. 이게 친환경 자동차의 캐니스터라고 하는데 엔진이 정지돼 있을 때 연료 탱크 그리고 기화기 쪽에서 발생되는 증발 가스 이런 쪽들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부품이에요. 근데 또 좋은 게 뭐냐? 이거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되는 부품입니다. 뭐 자동차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기적으로 소모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매출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난다.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히터, 전자제어 통신 모듈을 융합한 카본 캐니스터, 차세대 소재죠. 카본이라고 하면 이제 탄소 이런 쪽인데 굉장히 경량화 그리고 튼튼한 이런 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소재로 불리고 있고요. 증발가스 강화 법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이것도 친환경 측면이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부품사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거고요. 3기도 어제 25%대 급등 마감했죠. 주매출처는 사실상 포르쉐는 아닙니다. 현대차 기아 쪽인데 이게 향후에도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변속기 부품이나 알루미늄의 다이캐스팅 이런 쪽들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포르쉐하고는 이력이 있는 게 2018년도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차 부품과 그리고 경량화 테마로 조금 묶여있는 그런 쪽들이다. 왜냐하면 전기차량은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대비했을 때 최소 20%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 자체를 가볍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강화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알루미늄 그리고 티타늄 이런 쪽들이 지금 차세대 소재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성호전자인데요. 이쪽은 크게 관련은 솔직히 없습니다. 필름 콘덴서를 포르쉐에 공급했다라는 이력인데 전원 공급 장치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출이 증가되는 부분 양호하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좁혀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카본 캐니스터
하고 있는 일단 코리아 FT와 3기 정도를 경량화 테마로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증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네. IPO를 추진하다가 뭐 실제로 상장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두 종목이 급등을 했던 만큼 뭐 매도 물량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있어요.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래도. 글쎄요. 일단은 네. 저는 그래서 너무 네. 포르쉐 이런 이슈로 올라온 종목보다는 화신. 항상 말씀드리는 화신 SM 이거 두 개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현기차가 너무 잘하고 있고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응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고 또 한미 FTA 체결이라든가 감축법이죠. 그런 쪽에서 가장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품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배터리 케이스 수주도 하면서 완성차와 협력 관계 집중하고 있고요. 상반기 실적 폭증했습니다. 332억이 나오면서 21년도 한 해에만 242억을 냈는데 상반기에 그거 훌쩍 뛰어넘는 수치가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면 아직도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매수하셔야 됩니다. 3기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차 이슈로 좀 움직이는 종목 에코플라스틱이 있는데요. 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 공장 협력 업체로 에코플라스틱을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네. 지금 11%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종목 좀 접근해도 될지 네. 너무 어려운 급등해서. 질문인데요. 이거 트레이딩 네. 가능하신 분들은 네. 접근하셔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경량화 테마가 네. 아직까지는 개발 중에 있어요. 확실하게 네. 이게 실적이 나오는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은 트레이딩만 하시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종목 화신, SL 네. 그거 두 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화신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이 네. 있으실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좀 간단하게 제시 가능할까요? 네, 매수가는 네. 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목표가 더 높게 잡고 싶은데 일단은 15,000원까지만 잡아보고 향후에 재무제표 반영되는 거 보면서 추가 상향 여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